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재하 음악교연대 출신 총동문회, 줄여서 유재하 동문회라고 하죠. 전임 회장이었던 스위스어로의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신곡의 마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라 어디 나들이 갈 때도 막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다가 딴 데로 세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냥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곡의 밤은 저희 총 18명의 우리 유재하 동문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무대에서 자신들의 신곡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레퍼토리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어디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을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시간이라서 다들 떨어하고 있을 거고 저희가 특이하게 보통 대기실에서 나오는데 저희들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저기에 다 앉아있습니다. 저기에 계시고요. 저기에 계셔서 박수를 서로 미하려고 이렇게 치셔도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객석에 있다가 공연 방식이 제일 첫 우리 순서를 맡은 친구들만 대기실에서 나오고 공연이 끝나면 아마 객석으로 올라가죠. 객석으로 올라가고 객석에 있는 2번 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박수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느껴지시죠? 여기 공간이나 공기의 밀도가 조금 약간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누구보다 떨고 있을 사람들이 저기 객석에 앉아서 목도 못 풀고 지금 이따가 혹시 잠깐만 이 다음에 나잖아 이러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곡들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곡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도 박수를 쳐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공지를 드려야 될 상황은 원래는 20분이었어요. 20분이었는데 14회 동문이었던 이미지 동문하고 그리고 우리 1회 선배님이신 정혜선 선배님께서 아픈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8분으로 이렇게 꾸려간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연이 시작될 텐데 많은 박수와 환호 여러분 쳐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호스트의 입장으로 첫 번째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팀입니다. 작년에 뽑힌 팀이거든요. 저희가 유재하 음악교연대가 29회를 지나갔고 올해가 30회가 되는 아주 전통 있는 음악의 맛집인데요. 이 29회 따끈따끈한 친구들입니다. 더치트랩이라는 친구들인데요. 보시면 아주 음악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베이스와 타악기와 보컬로 이루어져 있는 건반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더치트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팀 더치트랩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유롭고 싶지만 굉장히 떨리는 무대입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의 제목은 어느 누구도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지금 현 시대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패티쉬라는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 전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 네.
찾지 못해. 허정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얘기했습니다.